것이다. 3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 저주란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욥의 신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이 저주라고 하는 번역은 좀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칼날이란 말은 수치스럽게 여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도 욥을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욥의 열 자녀 다 잃었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자기 부인은, 욥의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었어요. 악창. 그러니까 욥이 개인적으로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스스로 독백을 한 겁니다. 내가 참 수치스럽구나. 내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연하게 행동했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셨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비참화가 되다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쭉 가보면, 어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 말았는데, 끝부분에 가보면 욥이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면서 지금 욥은 그렇게 독백,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독백하면서 지금 누구와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느냐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고난, 환난, 고통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칠어져요. 굉장히 거칠어지고 불신앙적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거칠어져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욥은, 물론 욥도 거칠어지긴 했죠. 자기 자신의 수치라고 말하면서 굉장한 단어를 써가면서 거칠어지긴 했는데, 욥은 그 관계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뭐라 그러냐, 이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우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이것을 떠넘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욥의 아내는 그렇게 지금 떠넘기고 가출해 버렸잖아요.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입을 열기 시작해요. 욥의 친구들 세 명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7일 동안.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망가진,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31장까지 그때 왔던 세 명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 얘기를 해요. 세 번씩. 첫 번째 오늘 말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세 명이 왔는데 엘리베스가 왜 먼저 했냐? 연장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2절부터 쭉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였거늘 이제 3절에서는 전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매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요.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뭐라고 말하면 참 훌륭했던 사람이야. 가난했던 사람들 다 도와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위로해줬고 넘어진 사람들 네가 좀 이렇게 세워주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일이 거꾸로 됐구나. 내가 오히려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처참해졌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충고하는 겁니다. 충고. 네, 충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참 전에는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도움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였는데 5절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너 지금 처참한 모습이 됐잖아. 정신 차리고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야 이게. 생각해봐. 7절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 지금 충고하는 겁니다. 충고하고 욥에게 지금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야. 너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해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 거기 한번 보세요. 8절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내가 보건대 이건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관적 생각. 지금 굉장한 고통과 처참한 불행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충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 그런 얘기죠.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망하겠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도 구체적으로 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욥의 시대가 이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선징악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불교 영향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불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교 영향을 받았죠. 불교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미신,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 바탕 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 속에도 인과응보의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권선징악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적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도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 친구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뭘 잘못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안 했는지 아니면 십일조를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이제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잘 나가다가 망하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면 꼭 인과응보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신방하는 분들도 그렇게 신방해요. 그 신방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또 아무한테나 신방 받아도 안 돼요. 신방 가서 하는 얘기가 혹시 11조 아는 거 있어요? 그거 소급해서 하세요. 몇 년 안 했어요? 아, 제가 한 1년쯤 안 했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급해서 1년 동안 안 했는데 그거 소급해서 하세요. 조금이라도 깨서 그거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는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다.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리부터는 신방대원들을 많이 안 데리고 갑니다. 신방대원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게 은혜롭지가 않더라. 그 중에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끝나고 어쨌든 신방대원들이 따라왔으면 그냥 목사님이 끝나고 나오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한 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왔다고 제가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퇴원해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분이 도로 돌아와서 한 얘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와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고 했다고.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온몸이 참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와서 위로의 말 했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으면 됐지.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목사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아 신방대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 무슨 죄졌지? 예, 네, 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체를 대하면 상처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예. 네. 그다음. 쭉 밑에 가보면 12절부터 21절까지 엘리바스가요. 이런 부분이 참 위험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가 너 생각 좀 해봐. 죄인이 죄 없이 망한 사람 어디 있어? 죄인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잘 보세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기도 중에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엘리바스는 굉장한 신비주의입니다. 이렇게 막 다시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습니다.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환상이죠. 밤에 환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영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바스가 12절부터 21절 가운데 7절, 8절, 9절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엘리바스가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내 말이 아니야. 12절 이하에서 내가 기도 중에 들은 말씀이야. 요게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내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 나는 기도 중에 누구 군사님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혹시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혹시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그거 덮으세요. 우리 인격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덮으십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런 부분은 너는 깨달아야 되겠어. 이런 부분은 좀 돌이켜야 되겠어.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아니, 나도 모르는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다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무안주거나 부끄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무시하고 뭐 인격을 막 말살하는, 인격 살인하는 듯한 그런 막 폭언을 하는 거, 그거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순전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주의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 가운데 서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기도 중에 어떤 뭐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 생각이에요. 제가 보건대 10중 8구는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아 저분들 왜 저래? 내가 볼 때 자기 생각이구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이었던 그게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아주 그냥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지체들에게 해가 되고 공동체 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은요 절대적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틀림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니,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께 마귀가 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 미혹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왔어요. 경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처참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요백에 충고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 중에 받은 생각이야. 내가 환상 중에 봤어. 여기를 다 내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환상 중에 본 거고 환상 중에 들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늘 조심스럽게 삼가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대개 내 생각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장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요. 저분은 저렇게 신령한 거야? 저분 저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성소대학 반드시 좀 들어오세요. 이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토요 성소학당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날 못 들어오시면 지금 다문화 복음 방송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계속 내려서 보세요.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래도 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신비주의가 독버섯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뭐냐? 신비주의, 인본주의예요.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요, 거의 종이 한 잔 차이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12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자기가 기도 중에 받았다잖아요. 자기가 환상 중에 봤다잖아요. 환상 중에 들었다잖아요. 거기 다 써놓으세요. 12절하고 21절까지 해놓고 신비주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비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말에 너무 상처받지도 말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것이 우리 지체들이나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될 땐 말을 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그거 틀릴 수도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저도 말 안 하잖아요. 아, 제가 뭐 목회자인데 보는 게 없겠습니까? 듣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놀래요. 저도 놀란다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는 것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나요?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권사님 지금 병원 빨리 가봐요. 아, 내가 기도 중에 봤는데 권사님 몸에 이상한 종양이 있어요. 빨리 가봐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드는 신비주의 목사예요. 건강하게 목회해야지, 말씀 중심으로 건전하게 해야지, 그렇게 무슨 뭘 봤다 들었다 뭐 신비적으로 하면 그거요, 1년도 못 갑니다. 1년 절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도 그냥 나만 참고하고 있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은 처참한 모습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그의 죄 때문에 왔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욥이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왔다고 단정지어 말하면서 자신의 이런 말들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기도 중에 혹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체들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지혜롭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넓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의 기도 중에 오픈하지 아니하시고 공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을지라도 지체들이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견고한 그리고 경건하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